안녕하세요. 지금 여기는 제 스튜디오입니다. 지금 저희가 아침에 이제 화상에 대한 발표를 하면서 음질이나 이런 것이 나빠서 다시 한번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화를 전 세계에다 어떻게 하면 자동으로 다 되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우선 이제 음악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여기 뭐 이렇게 키가 있습니다. 이렇게 키를 해서 좀 줄여서 배경음악이 너무 크면은 좀 산만하니까 이렇게 이제 배경음악을 키워서 이 정도로 해놓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 환경을 설명하면 저는 이제 이렇게 여기 있죠. 이런 제가 서 있는 이제 공간인데 이거를 그 좀 크게 보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쪽 공간에서 또 제가 여기 보이고 있는 이쪽에 그 앞에 그 스크린을 보고 하는 겁니다. 저 앞에 보고 뒤에는 칠판도 있고 여러 가지 모니터가 있습니다. 아이보드인데 이제 처음 만든 거라 이렇게 지저분하게 돼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 보이는 칠판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전자칠판이죠. 전자칠판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 화상이 전자칠판을 한다 그러면 이제 이걸 다 커지죠. 이렇게 해서 가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펜을 가지고 가서 펜 어디였던지 찾아가지고 손가락으로 해도 되죠. 이 아이스튜디오와 이제 그 아이스튜디오와 요 프레젠테이션 화상회의. 이 화상회의는 이제 줌 같은 거 혹은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스튜디오 프레젠테이션과 줌이 만나서 다리면 텔레프레젠테이션. 뭐 이거 막 그렇게 이쁘게 텔레프레젠테이션 이렇게 이제 한 겁니다. 텔레프레젠테이션. 텔레프레젠테이션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되겠는데, 저희는 이 텔레프레젠테이션 방식을 이 학교나 이런 데서 이제 쓰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교실에서 쓰이는 이런 공간, 선생님이 파워포인트를 할 때 좌우 나가는 거, 그런 것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런 장면들이 되기 때문에 교실 앞에를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뒤에를 보면 지금 나오는 걸 보고 있게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화상회의 프레젠테이션 여기 있는 것처럼 지금 이제 조금 더 여기를 크게 해보면은 자동 모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동 모드를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이 파워포인트 이렇게 갔을 때 커지죠. 자동으로 포인터가 여기는 포인터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또 이 포인터로 제가 있는 쪽을 이렇게 하면 여기 커지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만약에 줌 학생을 켰다 줌을 이렇게 켜는 겁니다. 줌이 이렇게 놓고 여기 대면 학생, 줌, 그리고 파워포인트 이 세 가지가 있다고 보고 여기 있는 제가 보이는 곳은 이제 이 크로마키 없는 데서 되는 거니까 이런 방식으로 구성된다. 그러면 그동안에 사용되었던 텔레프레젠스라는 시스템, 텔레프레젠스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사실 여기에 그 발표자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발표자가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 PPT가 나오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하는 피어 투 피어, 한 곳에서 한 곳으로 보내는 화상회의 방식이 사실 지금 줌 미팅입니다. 줌에서 하고 있는 것은 미팅이라고 그러지 줌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미팅을 하는 건데 거기서 미팅 화면 중에 하나를 스크린 쉐어를 해서 프레젠테이션 화면이 있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다림의 텔레 프레젠테이션은 지금 여러분 보는 것처럼 이 파워포인트 칠판, 지금 오늘은 이제 전자칠판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전자칠판하고 이쪽에 그 대면 학생들이 있는 거죠. 그런 방식이 됐을 때 이 가상의 교실, 스튜디오죠. 가상의 교실에 선생님 자료를 재합성시키게 돼놓고 보는 사람들이
이쪽 화면에 이걸 보고 저쪽이 아니라 이쪽만 하면 이게 커지게 돼서 그 교실 안에 방송장치를 새로 만들어 나가는 방식,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런 자막도 넣고, 뭐 자막은 이제 클 수도 있죠. 뭐 한번 끈다 그래 보면 이렇게 여기 와서 자막 끄면 됩니다. 자동으로도 나가게 하고 이런 기능을 넣어서 혼자 할 수 있게끔 하는 방식으로 구성시키게 되면 이 소위 우리가 텔레프레센스 시스템 이렇게 하던 줌이나 여기에 우리가 지금 보는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아이스튜디오 7000으로 한 3D 책상에 뭐 여러 칠판을 많이 넣어서 하는 것을 보이는데, 자료가 여기 대면 학생, 비대면 학생, 가상 강의실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서버로 보내서 서버에서 지금 줌과 같이 발표자 이런 내용을 섞어서 나오는 것을 통합시켰을 때 우리는 그것을 화상회의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이 했을 경우에 시스코의 텔레프레센스 시스템 안에 텔레프레젠테이션 아이스 화면이 가게 되고, 마찬가지로 이쪽에도 이제 그런 것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화상회의를 잘 만들어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조금 지저분하기 때문에 지워버리면, 그래서 아이스튜디오 와 화상회의, 다름이 아이스 미트 혹은 줌과 같이 아이스 연결돼서 거기에 이제 다양한 화상회의에 들어가는 PTG 제어나 이런 걸 동기시켜서 움직이게 되고 마이크에 따라서 움직이게 만드는 패키지를 한 것을 저희는 아이 컨퍼런스라고 하고, 이 아이 컨퍼런스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이 가운데 보통 이제 큰 스크린이 있죠. 작게 혹은 큰 스크린 하나에다가 밑에 쪽은 이제 컨트롤 디바이스를 넣어서 참고를 하기도 하지만, 이제 조그만 그 방에 4m 정도 될 때 이걸 집어넣게 되면 완전하게 멋진 화상회의를 다양하게 상상도 못하는 지금 여러분이 보는 것 이상의 것이 만들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그 방에 이제 대형을 하나 여기 주로 보는 거죠. 이렇게 하고 발표자들이 항상 여기 있게도 되고 줌이나 유튜브 이런 걸 또 여기다 넣게 돼서 요즘 이제 화상회의, 방송 스튜디오, 줌 뭐 양방의 컨퍼런스와 유튜브, 페이스북이 동시에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퓨전 방송 시스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런 방식에 의해서 이 시스코 안에도 이걸 집어넣게 되면 기존의 텔레프레센스 시스템이 텔레프레젠테이션이 될 수 있다. 여기에는 ISO 400을 이용하는, 이제 유럽에서 ISO 400을 그 아이스튜디오 엔터프라이즈라고 그러고, 여기 있는 ISO 5000 이상을 아이스튜디오 브로드캐스트 이렇게 해서 이제 좀 고성능, 더 기능이 많은 거는 이제 5000, 지금 제가 하는 것 같은 것은 아이스튜디오 400으로 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그 다양한 회의를 했을 때에 이 시스템은 여기 있는 것처럼 아이스튜디오 텔레프레젠테이션은 몇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그 텔레프레센스에서 텔레프레젠테이션, 이 프레센스라는 것은 현존이죠. 프레젠트한다, 프레센스한다, 쓴트가 아니고 쓴쓰죠. 이 쓴쓰 여기가 프레센스 쓴쓰인가요? 쓴쓰인가요? 이거는 이제 그 프리젠테이션이 아니고 강사가 있다는 것, 지금처럼 이것이 세계 최초로 프리젠테이션을 원격으로 하는 회의 시스템이다. 뭐 언뜻 보면은 뭐 대단한 게 아닐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그런 것이 되는 거죠. 원격에서 지금 여러분 이렇게 보는 거면은 지금 그 교실에서 보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제 LED나 큰 프로젝트 스캔 넣게 되면 아주 멋있게 되는 거죠. 이것은 그 화상회의 줌이나 웹엑스나 어느 것든지 연동이 돼. 우리 아이스튜디오 안에 그런 컨퍼런스를 넣는데 보안이 요구될 때는 다름에 아이스 밑으로 하면 된다. 특징은 세미나 하시는 분마다, 프레젠테이션 회의를 하시는 분마다 스튜디오가 다른 거죠. 한번 제가 다른 느낌이 어떻게 되는가 잠깐 보여주겠습니다. 여기서 이 간단한 스튜디오 마이크 바꿨을 때 이런 방에서 하는 거죠. 이런 방에 스튜디오가 만들어졌다. 여기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그 포토샵을 몰라도 되는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기에 그 컬러를 약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또 뒷 그림하고 섞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스튜디오들을 다 바꿀 수 있고 또 뭐 다른 그림도 이렇게 바꿔서 여기에 3D 그 위치를 바꿔주는 이런 것을 넣게 되면 이것이 이제 바로 또 다른 방식의 그 애니메이션을 주면서 이제 스튜디오 안에 지미집 카메라가 있는 것이 쭉 들어가고 빠지게 됩니다. 책상이 이제 여기 컬러가 조금 안 맞으면 컬러들을 다 제공하고 있으면 여러 가지들을 방향에 맞게 꼭 이게 최적은 아니죠. 다양한 게 있으니까 그런 걸 써서 그 스튜디오에 맞게 이제 수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방송을 하러 회의를 하러 회의실에 가지만 이 아이스튜디오 있을 때는 가상 회의실로 가서 거기에서 칠판을 배치합니다. 여기서 이제 나는 이쪽 칠판을 크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파치하는 겁니다. 또 저쪽에다가 그 비대면 학생들을 여기서 좀 더 나는 크게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대면 학생들을 나는 이쪽에 놓겠다 그러면 대면 학생을 거기다 이렇게 배치하는 겁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각 카메라별 스튜디오에서 카메라맨이 들어오면 그 장면을 한 그때 칠판들을 거기에 따라 샥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그 다른 장면, 즉 강사 위주로 되는 장면으로 갈 때는 지미집이 들어가듯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거기에 화면을 만들어가지고 더 집중하게, 강사에 집중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강사 여러분 하면은 눈이 딱 맞추게 하는 겁니다. 이러한 아이스 컨퍼런스는 이 큰 공간일 때에 여기서 저는 이런 이제 공간이 크게 되면은 이 부분이 그 마이크들이 이제 뭐 여기 아까 제가 오전에는 이제 그 무선을 하면서 에코 캔슬레이션이 되는 이제 그 마이크를 써봤는데 역시 그 음질이 마음에 들지가 않습니다. 회의실에는 구즈넥 마이크라는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약간의 차폐 현상을 느끼게 하면 소리를 크게 들으면서 마이크 하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단지 아이컨퍼런스에서는 이걸 누를 때 장면이 슉슉 바뀝니다. 큰데는 이제 5천이나 이렇게 넣어서 장면을 24개까지 만들어가지고 발표 누르는 사람이 올 때 발표자와 누를 같이 있을 때 세 명이 누를 때 이런 걸 다 우리가 IPTG라는 PTG 카메라와 장면 연동시켜서 하는 것을 이번에 출시를 해서 정말 환상적인 방송실 없는 우리가 셀프 스튜디오 아닙니까? 여기 이제 자막이 여기 이렇게 해놓은 게 내용이 뭐냐면 Do it yourself 그런 내용을 넣었죠. 그러니까 모든 게 do it yourself. 제가 혼자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지금 제가 하는 걸 보여주면 이런 데 혼자 하고 지금 있잖아요. 혼자서 이 모든 거지 편집 없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 강의가 뭐 매직이 아닙니다. 조금 여러분 세팅만 하면 그대로 쓰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화상회의가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완전히 다른 차원의 화상회의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어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그 여러분하고 이 화상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 전 세계 최초로 보는 시스코에서도 보지 못하고 또 이 폴리콤에서 보지 못했던 방식들이 다리메에서 만들어진다. 이러한 것에 의한 것은 유튜브로도 라이브 방송이 돼서 수십만 명이 같이 볼 수도 있고 또 화상의 인터랙티브 하는 사람은 중과 같은 혹은 다리메 아이스 미트를 가지고 이것을 함으로써 멋진 환경이 되고 오늘 저희 제 방이 여기 컵샵인데 여기가 저희 회사에 조금 그 뒤가 이제 텔레비전 게 되다 보면 인공지능이 조금 되는데 조금 떨어지면 아주 잘 나옵니다. 교실 이런 데서 만족하게 되는 겁니까? 이런 방식에 의한 화상이 다림의 아이스 미트 구글 미트처럼 다림 아이스 미트라는 서버를 저희가 온 프레미스로 제공해 드리니까 보안이 있는 데는 이걸 가지고 보면서 하시면 됩니다. 멋진 화상의 시대를 다림이 새로운 기술로 새로운 특허 방식으로 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음악을 여기서 이렇게 놓고 이제 좀 키우는 거죠. BG 음악을 좀 키우면서 다음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하는데 이런 것이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